도현아 첫돌 축하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도현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 행복하고 감사해. 우리 도현이 더 건강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더 밝고 명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잘 자라주렴. 사랑해. 도현아 오늘 생일 축하한다. 늘 지혜롭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 할아버지 화이팅. 도현아 돌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라. 그리고 예은이하고 심서방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모가 매일 기도할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둘, 셋.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너무 신나네요. 저희 세계시간 여기까지 돌아왔고요. 이제는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소설인지 아시겠어요? 돌잡이를 바라보고 시작할 텐데요. 다양한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필이에요. 공부 잘하는 도연이라고 준비했고요. 주사기죠. 의사. 너무너무 멋진 직업입니다. 주사기. 마이크에요. 가사와서 연예인. BTS 멤버들하고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공이에요. 튼튼한 도연이. 손흥민 선수 같은 훌륭한 운동선수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 전통적인 모습. 우리 선생님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한 글자짜리. 빠진 거. 뭐가 빠졌다고요? 실이에요. 단정하세요, 여러분. 야,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돈이라고 궁금하시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신 거죠, 그죠? 실이고요.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보험도 준비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과연 어떤 소재를 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좀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한번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아빠가요, 돌잡이 하나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도현아 라고 외치면 다 같이 잡아라 라고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도현이, 바로 한번 외쳐볼게요. 크게 외쳐주세요. 도현아!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해주신 선물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좀 줄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돌잡이 상인데요. 먼저 우리 아빠가 공에서 한 장을 한번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빠가 공에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자, 공에 들려 한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이 들리시죠? 두쪽이 들리시고. 자, 우리 아빠가 바로 한번 발표해 주시죠. 돌잡이 상인 주인공 몇 번인가요? 89번. 89번 어디 계세요?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89원. 자, 3초 3동안 안 나오시면 밖에 계세요.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뒤쪽에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계셨는데 89번 맞으시죠? 빨리 한번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앞쪽으로 나오시고요. 앞쪽으로 맞으셨어. 도현아, 예쁘게 건강하게 잘해줘서 고마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현이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한번 발표해 주시죠. 핸드폰으로. 몇 번인가요? 88번. 88이에요. 88번 앞쪽으로 나가시고요. 88번이세요. 진짜요? 남편분이 88번인 거예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온 거. 한번 우리 엄마가 발표할게요. 이번엔 몇 번인가요? 야, 아빠 잘 한번 보시면 다들 좋은 이야기 많이 적어주셨어요. 도현아, 도현이가 좀 처음처럼 행복하자, 축하해. 지금 이거 왔는데 우리 아빠가 딱 한 자리 뽑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체도 참 예쁜 분이신데, 자, 멋진 도현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늘 밝게 자라렴. 한 장 더 뽑아주세요. 이걸로? 아니면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다시 뽑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재밌네요.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아서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가 딱 부분 사드렸는데요.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천천히 드시고. 관계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생일 너무 축하하고. 너 이 다음에 크면. 대학교 등록금은 3천이 내줄게. 도현이 사랑하죠? 도현이 사랑하시죠?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학교 등록금은 3천이 내줄게. 자, 대학교 등록금 3천이 내줄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3천. 감사합니다. 멋진 3천, 최고의 3천. 문제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현이 진짜 생일은 언제일까요? 오, 도현아, 우리 누님. 와, 멋진 누님. 네. 언제요? 광복절 8월 15일! 8월 15일? 아니에요! 자신 있으셨던 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합중의 눈인데
관계를 좀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모할머님이 이렇게나 멋쟁이십니다. 화려한 우리 이모할머님이신데 우리 엄마가 보면서 인생이 더 선배님이시니까 덕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돌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예은이 또 우리 신성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기도합니다. 아, 오늘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모 할머님이셨고요. 이번 순서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좀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대표해서 해주실 텐데요. 아빠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감사하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가정의 평안한 이들에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말씀도 참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짜 지난 1년간 우리 조연들이 뵈는데 가장 고생하고 또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빠 누구일까요? 태연이한테 가장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른 우리 아는데 오늘 감사 인사에는 우리 아내나 언급이 쏙 빠졌었어요. 그죠? 정신도 없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아빠에게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진짜 수많은 분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 눈을 좀 바라보면서 고맙다, 우리 앞으로 좀 화이팅 하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빠에게 다시 한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내 머리도 사랑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잘해주셨잖아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앞으로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씩씩하고 또 굳건하게 이겨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엄마에게 가장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빠 형님들 아시죠?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에도 씩씩하게 가정을 우리 아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큰 일 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도현이 돌잔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은요 주변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현이가 앞으로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담배통 준비되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돌아가신 뒤에 꼭 한 개씩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으로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차렷! 함께해주신 많은 아기분들께 인사!